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7월 26일 일요일 아침인데요. 아, 간단하게 업종 대표주들 한번 주가 흐름 어떻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전 방송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으니까 아, 지수에 대한 부분은 가볍게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우존스 0.68% 하락, 나스닥 0.94% 하락 했습니다만 아, 우리나라 장중에 미리 선물이 하락하는 영향 때문에 선반영 됐다. 그것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진 않았으니까 월요일날 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일단 그렇게 판단 들고요. 다우존스는 아, 지지권에서 아, 잘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은 이제 20일을 훼손하는 모습이니까 아, 추가 하락하기보다는 강하게 빨리 얼마나 빨리 끌어당기느냐가 상당히 관건이겠고 나스닥에 포진하고 있는 아, 테슬라라든지 아, 기존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아마존,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이 아,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아, 고점 부위에서 아, 박스권 아, 유지도 하고 있는 아, 모습이 보입니다만 여차하면 조금 조정의 폭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의 아, 독일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일단 20일을 지지하는 모습인데 월요일날 어떤 우리나라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재개장하는 미국 선물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럽은 비교적 큰 영향을 안 받거든요. 자, 상해 종합도 3.86%로 큰 음봉이 떨어지면서 20일 훼손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하락이 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뭐라 하는데요. 다 각설하고 미중 간의 마찰이 그 원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서로 총영사관, 미국이 중국 총영사관, 휴스턴에 있는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 맞불로 청두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 너도 빼. 그렇게 마찰하고 있다. 자, 일단은 갭 하락 이후에 끌어당기는 모습, 외국인이 코스피 841억 사주고 선물을 7000개 인근까지도 사주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미국 선물이 장중에 크게 빠지니까요. 그나마 선방했다 할 수 있겠고 다만 코스닥은 대규모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외국인이 1500억 가까이 그대로 던져버리면서 큰 폭으로 좀 흔들렸다. 장 후반에는 좀 들어 올렸습니다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섹터가 흔들렸다? 기존에 좀 많이 올랐던 5G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5G 휴대폰 부품 그리고 언택트 쪽에 결제 관련 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엔터테인먼트 그린 뉴딜 이런 쪽 상당히 차익 실현 물량 강하게 나왔고 2차전지 쪽도 차익 실현 물량 많이 나왔죠. 폐기물 조금 괜찮았고 바이오 뭐 비교적 괜찮은 정도. 자, 신품제약은 상한가에서 3시 15분에 큰양 마이너스 14%니까 진폭이 45%입니다. 방송을 해놨습니다. 꼭대기 따라가지 마라 말씀 많이 드렸어요. 자, 지금 현재 그러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종목을 먼저 한번 안내를 해드리고 차근차근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자, 현대건설이 좀 돌아섰다. 완전 정배열은 돌아서지 못했는데요. 240일 하나 제외한 그죠?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면서 탄탄하게 조금 다져 나가는 것 같으니까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건설 정도 적당히 사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뜨문뜨문 쬐고 들어오거든요. 3만 1000원권대를 이탈하면 비중 좀 축소하시고 나머지 적당히 분할 한 달에 한 번씩 사도 좋고
이제 적립식으로 천천히 조금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현대건설 안내해드리고요. 긴 흐름입니다. 이마트도 조금 지지부진하긴 합니다만 이제 돌아서려는 조금 조짐이 보여요. 그렇다면 많은 물량 사지 마십시오. 이런 모양을 닥터케이 있는 여러분들께 제시를 잘 하지 않는데 중장기가 여러분들 그냥 적당히 묻어놓고 좀 가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시청자층의 니즈를 부합을 시키기 위해서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 중장기성으로 이마트 같은 종목은 사 들어가 볼만하다. 최근에는 좀 부진합니다. 당연하죠. 마트가 괜찮을 리가 없죠. 그러나 여러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돌아서려는 조짐이 자꾸 보여요. 그죠? 이러다가 한번 딱 뛰어넘으면 이제 턴 어라운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만원 밑으로 깨지면 비중 좀 축소한다 생각하고 적당히 분할 매수 사 들어가는 것, 이마트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마트하고 현대건설하고 제가 적어 놓도록 하죠. 중장기 11만원대 이거 와 제가 말씀드렸네 그죠? 11만원대 됐고 현대건설도 메모 변경 35,000원대 중장기 가능 자 적어놨습니다. 나중에 한 5, 6개월 뒤에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봅시다. 한 달에 한 번씩 분할도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또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섹터가 진단키트입니다. 진단키트 경고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시젠이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오고 하면서 양호하게 갔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신풍제약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대략을 봐도 여기 한 3만원권에서 그죠? 32,000원이라 봐도 뭐 무방하고요. 여기 박스권이면 대략 10만원 올랐습니다. 그럼 여기부터 다시 올라갔다 치면 여기부터 10만원 다음에 212,000원이죠. 22만원입니다. 목표치도 달성됐어요. 제가 보기에 212,000원이 목표치인데 바쁘니까 자 어떻게 여기 32,000원에서 여기 139,000원 하면 107,000원이죠. 여기서 107,000원 더하면 좀 더 정확하게 합시다. 107,000원 더하면 219,000원. 그럼 22만원 거의 다 왔네. 그죠? 다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조심하시라. 목표치 시즌도 목표치가 달성되고 나면 흔들림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오늘 타이틀은 이걸로 시즌으로 타이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도 목표치 달성 조심하십시오 라고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진단키트 사고 싶으면 닥터케이는 수젠텍을 지금 여기 들어가서 한번 끊어먹고 여기 들어가서 또 3만원권에서 끊어먹고 10% 이상 지금 여기까지 합하면 20% 인근까지 수익이 났거든요. 여러분들께 또 한번 인정시켜 드려야 되겠죠. 수젠텍 앞에 링크 걸려 있습니다.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하면요 이렇게 카페 링크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찾아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젠텍 9% 분할 매도했기 때문에 자 카카오도 좀 챙겼고요. 다시 들어갔습니다. NH 한국 사이버 결제도 챙기고 다시 들어가고 자 카카오 NH 한국 사이버 결제 LG화학은 아니다 싶어서 딱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본전에 던졌거든요. 수젠텍 마이너스 3%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전에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 앞전에도 수젠텍 또 먹었거든요. 그것도 확인시켜 드리면 여기 있죠. 나이스 평가 정보
6% LG화학 먹었죠, 그죠? 다시 들어갔는데 수젠텍 이거 한번 먹고 두번 다시 엎어쳐서 추가 물량이 들어가서 4%지 실제로 한10% 수익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좀 전에 LG화학 말씀드렸죠? LG화학이 여기에서 들어갔다 이겁니다. 종가에 들어갔는데 시장이 시원찮거든요. 그래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그죠? 이거 시장 빠지면 같이 빠진다.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3% 빠졌어요. 자, 그런 식으로 시장 판단 따라서 주가도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미리미리 예측해서 일단 소나기가 오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산을 못 들고 나왔어. 그죠? 그렇다면 비가 조금 올 때는 막고 그냥 달려서 어디 숨을 수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가만 뭐내갈길 가겠다. 그것은 온몸이 다 젖어버리고 상당히 큰 피해가 올수 있으니까 그죠? 폭우에 휩쓸려 사망하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닥터K가 부산 출신인데 상당히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아는데요. 지하 도로에 진입했다가 참 참변을 당해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흔들리고 하면 잠시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LG화학은요 좀 부담스럽다 그랬습니다. 저왜 조정을 조정다운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45만원권까지도 이제 기다려봐라.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여기에서 조금 수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조금 내가 더 유리한 측면에서 수익 나기 좋은 구간은 45만원대. LG화학은 45만원. 자, 삼성전기도 삼성 SDI도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을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SDI도 한 35만원, 그리고 36만원 정도에 상황에서 잘 지지해야 되는데 조금 당분간 박스권 이룰 것 같습니다. 만약에 2차전지를 하고 싶으면 LG화학으로 접근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이닉스 여러분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중장기로는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시장이 갈때간게 없습니다.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적절히 외국인이 사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1조를 사 들어왔다 이런 뉴스도 봤는데요. 간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게 없기 때문에 빠질 폭도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웨이 발 이슈에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여러 측면에서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냥 홀딩하시도 무리 없다. 닥터케이는 여기 5만 5천원권에서 매도했습니다만 발 빠르게 할수 있는 분은 던지고 매도하고 난 다음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적당히 여기 5만 천원권만 밀리지 않으면 밑으로 밀리지 않으면 5만 천원 오면 적절히 또 분할로 매수 좀 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장기 가능하다고 5만 2천원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닥터케이는 삼성전자 매도 이외에 NHN 한국 사이버 결제를 여기 21 권역에서 매수했습니다. 한번 챙겨 먹고 다시 들어간 상황인데 추가 매수 성공했다가 전에 좀 밀렸습니다. 자, 그래도 21선 살아 있고 온라인 결제 쪽에 강자기 때문에 적절히 조정만 잘 받고 시장만 조금만 돌아서면 특히 보유했던 이유는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으로 가고 있었다 이겁니다. 저 외국인 매수세도 좀 들어오고요. 외국인 매수세도 최근에 좀 들어오고 해서 코스닥 쪽으로는 NHN 한국 사이버 결제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는 들고 간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20일 깨지기 전까지는 별 무리 없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일 강하게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전일 강하게 푸시하는 모습에 양호하다 생각했는데 그들 때려 밀렸어요. 그것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 10만원 이탈하지 않으면 양호 그리고 11만원권의 저항을 계속 받았는데 11만원권의 저항만 잘 돌파한다면 12만원권 정도 노려볼 수 있다.
그동안에 블록들 소식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고, 최근에 외국인 또 슬슬 들어온다. 그래 봤을 때는 바이오 쪽으로 한번 또 매수세 잡힐 때 충분히 수익 잘 내고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로 21선 훼손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조금 차익 실현을 일부 하시고요. 최근에는 거의 수익권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전에 최꼭대기에 물린 사람들 빼고는요. 그러면 조금 줄였다가 30만원 인근 오면 조금 느렸다가 30만원과 33만원에 박스권 말씀드렸었고, 최근에는 한 단계 레벨업 돼서 31만 5천원권 지지하면 매수 의견도 드렸었는데 33만원 돌파를 쉽게는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진단키트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이라든지 기존의 제품군들 양호하니까요.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은 물량 조절만 적당히 하시고 더 홀딩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장기로도 매매 가능해 보이는 현대건설 이마트 말씀드렸고, 시젠 조심하라 목표치 다 왔다, 수젠텍은 조금 눌려주면 오히려 27,000원권대 수젠텍은 한번 매매해 볼 수 있겠다, 랩지노미스 이런 종목들 과하게 올라간 종목들 뭐처럼 신풍제약처럼 갑자기 쇼크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라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네이버 카카오 역시 강세 보입니다만 네이버는 신규 매수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권역 아닐까 그런 생각 들고요. 조정 많이 안 받았습니다. 카카오는 적당히만 버텨낸다면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다만 20일 이탈하면 30만 7천원 이탈하면 추가로 28만원권대도 밀릴 수 있으니 분할 매수 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판단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내일 시장이 양호한 흐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매수를 하시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말미에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부터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5편 그리고 전일 추격 매수하지 마라까지 올려드렸으니까 반드시 주말에 한번 챙겨보신다면 도움 되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닥터케였습니다. 바이바이.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